검은 코트에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 한 여자.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그녀가 조준하고 있는 건 선택은 되돌릴 수 없다. 안녕하십니까. 경력직 지원자 고혜라입니다. 경력직이지만 나이가 많아서 면접관들이 걱정부터 합니다. 아빠 나와 나와. 이 엄마 양말 어디 있더라? 양말 양말. 아 진짜 정말 가야 되는데 양말. 누구 엄마?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해서 다시 재취업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그래도 끝까지 자신의 장점을 피력하는 고혜라. 네, 괜찮겠어요. 체력은 누구보다 자신 있습니다. 결코 20대 아니 10대에게도 절대 뒤처지지 않는 체력이라고 자신합니다. 이전에 히트 상품을 꽤 내셨네요. 제출한 포트폴리오를 보면 아시겠지만 올해의 제품상도 여러 번 받은 실력이 보장된 MD입니다. 근데 그거 7년 전 얘기잖아요. 비행기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 때문에 편하게 쉴 수 없는 상황. 상당히 깐깐해 보이는 한 여성이 아기 엄마에게 다가가더니 정말 죄송합니다. 쌍욕을 깔 줄 알았는데 과자를 까주네. 어머 감사합니다. 입에 맞아 다행이네요. 시끄러우셨을 텐데 정말 감사합니다. 애니까 울죠. 이거 어디서 살 수 있을까요? 국내엔 아직 없는 제품인데 다음 달에 마켓하우스에서 단독 출시될 겁니다. 이 와중에 제품 홍보를 하는 센스 넘치는 여자 최지원. 신문을 보는데 눈에 띄는 온정기업 기사. 이거 기내식 아닌가요? 맞아. 아이가 엄마 없는 집에서 홀로 외롭게 먹는 한 끼가 아니라 여행이나 소풍 가서 먹는 기분이 드는 설레임이 느껴지는 스페셜하고 따뜻한 도시락. 와!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기발한 아이디어부터 제안하는 이 멋짐은 뭐지? 아 실장님 이번 신입사원 지원자들 이력서 올라온 건 어떻게 할까요? 그건 내 방으로. 네. 한편 고혜라 남편은 진짜 아내가 취직이 가능할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저는 마음 졸업한다면서 입학할 곳은 구했고? 쉽지 않지? 면접 보러 온 데는 있기는 하냐? 요즘 애들 취직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내가 뭐 한다고 마음 먹고 못하는 거 본 적 있어? 나 못 먹어도 고혜라야. 한 통의 전화 때문에 몰래 밖에서 받는 남편 공수표. 아이 웬만하면 집에 있을 때 전화하지 말라니까. 와이프가 눈치챌 것 같단 말이야. 그 시각 지원을 반기는 주의사. 아이고 우리 최 실장. 그 최 실장도 봤지? 온정에서 신임 여직원 임신 포기각서 받았다는 기사. 네, 비행기에서 봤습니다. 아이고 이런 바보 같은 것들. 그 세상의 변화만 맞춰가야지. 그 창업주 때나 하던 짓을 아직까지 하고 잡아졌어. 뭔가 깨어있는 인물인 줄 알았더니 상식적으로 티 안 나게 해야지. 티 안 나게. 온정이 괜히 업계 1위를 유지한 게 아니야. 아, 휴직자 한 명 생길 때마다 회사 손해가 얼마야? 어? 그걸 막고 효율적으로 일한 거잖아. 네. 박 실장은 주의사에게 잘 보이고 있는 최 실장 지원이 못마땅했습니다. 돈 벌어다 주는 남편도 없고 나중에 나이 먹고 기댈 자식도 없는데 매 순간 그렇게 아등바등 독하게 살아남아야지. 월급 통장 기다리는 아내도 있으시고 나중에 덕 보려고 키우는 자식도 있으신 분이 독하게 일 좀 하시지. 영업부에선 거래처 영업은 안 하고 이사님 영업만 하시나? 이사님 비위 맞추려고 술집 라운딩 쫓아다닐 시간에 나라면 거래처에서 일을 따올 텐데. 뭐? 아! 아니야! 야! 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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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심한 새끼. 1차 서류 면접에 합격한 고혜라가 2차 면접을 시작하는데 하필 과거 직장 동기였던 지원이 눈앞에 보였죠. 최지원? 한채희 씨는 98년생이시고 고혜라 씨는 98학번이시네? 멘탈이 흔들리며 면접관 질문에 제대로 답변도 못하던 그때 입사한 회사에서 상사가 몰래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사에 알리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후배에게 부당한 일을 시키는 상사라면 회사 밖에서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98년생 MZ세대는 똑부러지게 대답한 반면에 98학번 X세대 고혜라는 하겠습니다.
상사가 시키는 일이라면 아무리 부당한 일이라도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 일이 범법행위라도요? 네. 제가 모시는 상사가 그런 일을 시킬 때는 다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무조건 할 겁니다. 저는 예상 못한 답변에 묘한 표정을 짓는 지원. 어떻게 여기서 최지원을 만나면... 면접을 끝내고 부끄러움 한가득, 그리고 떠오른 10년 전 기억. 이야, 동기들 중에 둘이 제일 먼저 과장 달았네. 이제 고과장님, 최과장님이네요. 그렇지. 축하해. 만약 붙어도 내가 최지원 밑에서 일해야 하는 거잖아. 지원은 헤라에게 연락해 개인적으로 만남을 갖습니다. 여기 실장이었구나. 근데 왜 신입사원 공고에 지원한 거야? 쪽팔리게 현실 그대로 말할 순 없었죠. 경력직 넣은 거 다 떨어졌다고 말할 순 없지.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해보려고. 아니 어차피 MD일 각계전트인데 직급이 무슨 상관이야. 지연이 은밀히 제안을 하나 하는데, 그래서 말인데 우리 팀에 인턴 TO 자리가 하나 있어. 나보고 인턴을 하라고? 정규직 전환 전제의 인턴이야. 7년 전 경력만으로 널 추천하기엔 다소 무리가 좀 있고, 너만 괜찮다면 인턴으로 입사해서 시작해. 아니 안 괜찮아. 자존심이 상한 헤라는 즉시 집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뭔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인턴? 인턴? 현실은 처참했죠. 지원이 주의사에게 결제 서류를 올리는데, 결제해 주실 서류 있습니다. 에이씨, 서류 사인 할만 안 난. 아, 일단 결제 좀 그만 올릴 수 없나? 어? 회사 물만 흐리고. 아니 사람들이 말이야 주인의식이 없어요. 아니 내 회사다 생각하면 이럴 수가 있냐고. 어? 심플하지 못하게. 아, 대체 뭔데 반응이 이렇게 쓰레기지? 다름 아닌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지원은 서류를 보며 한참을 고민하더니 전부 갈아버립니다. 이날 밤 지원이 건넨 명함을 보며 생각이 잠긴 고혜라. 진짜? 취직했다는 얘기에 남편이 신기해합니다. 그거야? 진짜지 그럼. 내가 한다고 했잖아. 아니 그 뭐 다단계나 사기 뭐 이런 거 아니지? 잘 알아본 거 맞지? 그렇다니까. 그리고 이영이 너 엄마 집에 없다고 그 핸드폰 좀 그만 보고. 그럼 아침에 일찍 나가고 뭐 저녁에 늦게 들어오고 평일은 계속 나가 있고 그런 건가? 당연하지. 뭐 야근이 많을 수도 있고 회식이 잦을 수도 있는데 둘 다 이해해줘? 우선 월급이 가장 궁금했죠. 아니 그래서 어딘데? 얼마나 준대? 어 마켓하우스. 새우 100만원 3천원. 아니 뭐라는겨. 새우 100만원. 새우 172만 3천원? 이걸 알아듣는겨? 응. 아니 무슨 알바도 아니고 뭐 인턴이면 모를까. 인턴 맞아. 맞으니까. 뭐? 인턴? 야 월급 200도 못 받으면서 무슨 인턴으로 취직을 해. 지금 그게 중요해? 그럼 안 중요하게 생겼어? 어찌됐건 전설의 MD였던 헤라는 인턴으로서 마켓하우스에 첫 출근하게 됩니다. 하, 이 신선한 사무실 냄새, 각 잡힌 데스크, 업무 얘기로 일상이 시작되는 직장인들의 모습, 얼마나 그리웠던가. 인도 ODM 상품 내일 도착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알았어. 아 맞다. 어제 나 황금 매장 갔다가 우리 실상 PB 상품 진열된 거 봤거든. 오 괜찮더라. 아 진짜요? 오. 상품 기획 이 팀은 벌써부터 새 인턴이 돌아온다는 소식에 다들 신났죠. 아우 막내 탈출. 어? 예? 어 예. 이능 씨 선배 된다고 설레서 잠 못 잤어? 제발 일머리 있는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일가를 쓰는 것도 보통 일 아닌데. 아 그나저나 사회 초년생이면 모래도 이쁘고 좋을 텐데 부럽다. 안녕하세요. 제수분 전직 고과장 고혜라를 바로 알아봅니다. 인사드려요. 오늘부터 상품 기획 이 팀의 새로운 인턴. 아이 고과장님이요. 인턴 오 씨가. 소진 안녕하세요.
고해라입니다. 마침 주의사가 지나가자 인사를 시키는데, 이사님, 오늘부터 상품기획 2팀에 새로 출근하는 인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해라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다들 안 바쁜가? 인사는 심플하게. 주의사는 매우 탐탁치 않은데 따로 지원을 부릅니다. 밖에 저 아줌마가 그 일을 한다고? 네, 제 입사 동기로 10년간 지켜봐서 누구보다 제가 잘 압니다. 최 실장, 칼 잘못 쓰면 칼 쥔 손부터 다치는 건 알지? 네. 아, 불편해 불편해. 내가 사회 초년생이라면 뻘쭘하게 눈치 보느라 허송세월 했겠지만 나는 과장까지 지낸 경력직이다. 이럴 땐 내가 일을 찾아서 해야지. 경력직답게 센스 있게 스스로 일을 찾는 우리의 고해라. 자, 열심히 해라. 저기 소과장님, 저 뭐 시키실 일 없으세요? 아시잖아요, 저 손 빠른 거. 제 손은 헤라와 관련된 트라우마가 있었죠. 월급 줘가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가르쳐야 할까? 어? 아, 이게 토너가 다 떨어져서 안 나왔나 봐요. 아시죠? 이렇게 흔들면 몇 번은 더 쓸 수 있는 거. 역시 경력직 센스쟁이는 토너를 잡고 마구 흔들기 시작하는데, 입사 신고식 한번 제대로 했다. 다행히 선배들 중 같은 워킹맘끼리 식사라며 마음을 좀 터놓고 얘기할 수 있었죠. 그래도 싹 다 지워졌네요. 네, 바로 빨아서 말렸더니. 괜히 아는 척했다가 다들 놀래키고 죄송해요. 첫인사를 아주 그냥 제대로 했네요. 첫째인 거죠? 네. 금과장님은 벌써 다 키우셔서 올해 학부형 되셨잖아요. 초일맘이요? 제일 힘드실 때네요. 아시네요. 그래서 헤라는 이들을 공략해 내 사람으로 만들 생각을 합니다. 아니,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12시도 안 돼서 끝나죠? 점심은 챙겨야죠. 학원도 그렇게 일찍은 안 열지. 애를 내내 혼자 둘 수도 없고 답이 없더라고요. 정말요? 그 정도 되면 다 키운 거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명은 출산 전, 한 명은 초일맘으로 심적으로 제일 약해졌을 시기네. 지원의 문자를 확인 후 헤라는 여유 있게 탕비실에서 커피 한잔 합니다. 아, 집에서 먹으면 이 맛이 안 난단 말이야. 소과장님. 소재섭 과장이 계속 자신을 어려워하자 옥상으로 따로 불러 대화를 합니다. 아니, 누가 봐도 지금 헤라가 소과장 군기 잡는 모습 아니냐? 소주임. 네? 아, 진짜 대답을 하면 안 되죠. 소주임이 아니라 소과장님이시잖아요. 아니, 고과장님이 그렇게 부르니까. 아니, 제가 왜 과장이에요? 저는 인턴이고 과장님이시잖아요. 아니, 그렇긴 한데. 편하게 대하라고 해서 정말 진심으로 편하게 헤라를 대하기로 결심을 하는데. 고인턴? 네, 조과장님. 아유, 진짜. 아, 막 반응하잖아. 좋텐다. 같은 시간 남편의 인사과에 왜? 지호는 빠르게 적응하는 헤라를 보며 살짝 미소를 보입니다. 면접장에서 헤라 너 만났을 때 그런 생각 들더라. 내 팀에 헤라 너 같은 사람들만 있음 참 좋겠다. 지호나. 회사에서 집안일 존재감 드러나지 않게 일만 열심히 하는 너 같은 사람. 그럼 당연하지. 회사에서 집안일 티내면서 일에 지장 주는 거 프로 아니잖아? 헤라, 네가 좀 중요하게 해줬으면 하는 일이 있어. 중요한 일? 이건 너랑 나, 우리 둘만 긴밀하게 소통하게 될 업무야. 긴밀하게 소통하게 될 업무라. 대체 뭘까요? 출산휴가 임박 이문정 대리, 3개월 뒤 육아휴직 신청한 금소진 과장. 휴직? 너도 알잖아. 나라에서 쓰라고 만든 제도지만 휴직이 회사 입장에서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인지. 돌아오겠다고 자리는 맡아놔서 대체자를 앉히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다른 직원들 업무를 무조건 늘릴 수도 없고 팀 분위기는 뒤숭숭하게 망가뜨리기까지. 게다가 애가 없는 사람에게는 쓸 기회조차 없는 여러모로 불합리하고 이기적인 제도라는 거. 싱글인 지원의 입장에서 꼭 틀린 얘기는 아니었죠. 그치. 여전히 같은 생각이지? 순간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말인데 휴직 앞둔 워킹맘들 휴직이 아니라 퇴직할 수 있도록 유도해줘. 응? 그게 여의치 않다면 그들이 해고당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직접 만들어주던지. 네가 있던 과장 자리 다시 되찾게 해줄게. 지원의 제안을 성공만 시킨다면 예전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가정을 돌보던 엄마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다시 정글 같은 사회에 나가는 길을 선택한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약한 자를 밟고 일어서야 한다. 회사 옥상에 천천히 올라가 구두를 벗고 멍하니 하늘을 바라본 한 여자. 그녀를 뒤따라 올라온 구과장. 계속 떠오르는 지원의 제안. 아니 한두 번이어야 말이지 또 보고서 기한을 미뤄? 헤라가 고과장이라 불리던 시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애기 열이 안 떨어져서요. 응급실에서 밤을 새는. 아이씨, 그냥 집에서 애나 볼 것이지 뭐하러 아득바득 회사에는 기어 나오는지 원. 이때 워킹맘을 챙긴 건 지원이었죠. 괜찮아? 너무 신경 쓰지 마. 보고서 진행 어디까지 됐어? 내가 도와줄게. 최 과장, 나서지 말지? 헤라는 오히려 매몰차게 말하는 냉혈안이었습니다. 부장님 말씀 잘 생각해봐. 집에서 애나 키우라는 말. 저기 고 과장. 정대리 같은 사람들 때문에 죽기 살기로 일만 하는 나 같은 워킹맘들까지 싸잡아서 욕먹는 거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아. 생각해보니 실장이 된 지금의 지원의 모습은 과거 자신과 다를 바가 없었죠.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독하지 않고선 결코 살아남을 수 없는 직장의 현실. 그래.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거겠지? 정신이 번쩍 든 헤라는 잔혹한 인터넷 얘기로 마음먹습니다. 7년 공백 한 번에 메꾸고 내 자리도 되찾을 수 있어. 어차피 휴직할 사람들 빈자리에 내가 앉는 거야. 회사에 도착해 워킹맘들 보기가 벌써부터 불편합니다. 마침 복사할 일이 생겨 소과장이 막내를 불렀는데. 강인호. 아, 예. 뭐야, 졸았어? 어? 복사해봐. 네. 잠깐. 문득 인턴의 헤라가 생각났죠. 자, 이제 이런 건 저 인턴이 해야지. 고인턴? 아니, 제가 해도 되니까. 네, 과장님. 복사. 막상 전직 MD 고인물이었던 고과장을 고인턴 취급하려니 쉽지가 않았죠. 기분 나쁘거나 그런 거 아니야. 야, 이 분위기 어쩔. 기분이 나쁠 일도 셌죠. 당연히 제가 해야죠. 그래. 한 번 용기를 내더니 이제는 막 나가기 시작합니다. 저 그래서 말인데 고인턴. 커피 한 잔. 아직 헤라의 호칭 정리도 안 된 상황에 그녀를 막대하는 소과장 모습에 다들 당황합니다. 좋겠어. 빨리 좀 부탁해. 아 근데 진짜 뭐라고 불러야 돼요? 아직 직급도 없으시고. 아니 뭐라고 부르긴 뭘 뭐라고 불러. 고인턴이지. 소과장은 헤라와 얽힌 한 사례를 이들에게 들려주죠. 들어봐. 고과장님! 고과장님! 어떡하죠? 댁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지금 아이가 화상을 입었다고 지금 전화가 왔어요. 지금 회의 중인 거 안 보여, 소주임? 공과사 구분을 못해? 에이, 과장님. 과장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아무튼! 다들 못 믿는 분위기.
커피는 사들고 왔는데 손이 부족한 상황. 먼저 들어가. 당당하게 회의에 참석하는 지원의 모습을 보며 또 옛 생각이 떠오릅니다. 회의 준비 마쳤습니다. 지금 가. 수고. 네, 실장님. 실장님. 회의 준비 다 됐지? 네, 고혜라 실장님. 앉아요. 저기요? 좀 비켜주시죠. 죄송합니다. 같은 시각 제약회사에서 갑작스레 퇴직을 당한 남편 공수표는 착잡한 기분이었습니다. 김 차장님! 팀장님! 사원증 반납을 안 하고 가셔서. 회사에 걸려온 전화. The revised proposal will be ready next week. 금 과장의 영어 실력이 보통이 아닌데. Allô? Oui, bonjour, monsieur le directeur. 거기다 불어까지? 불어까지 유창하시네요. 금 과장님 3개 국어 하시잖아. 왜 외국어 배우는 거는 뭐 트렌드 아니야? 다들 그녀의 외국어 능력에 감탄하던 그때 헤라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하죠. 시차가 8시간인데 그럼 지금 프랑스는 새벽? 몰래 미행해보니 금 과장은 업무인 척 아들과 통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준이야 끊지 마 엄마야. 엄마가 지금 프랑스어 연습한 거였어. 준이 어디야? 준아 비밀번호 소리 내면서 누르지 말라 그랬잖아 엄마가. 맞다. 외국어 실력을 근무 중에 아이와 사적인 통화하는데 이용. 이렇게 약점 하나를 메모합니다. 안녕하세요. 내일 창고에 신제품 물량 들어온다고 기획 2팀도 기존 제품 리스트 파악하래요. 이번에도 뜻밖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남자가 가는 게. 뭔 소리야 지금 이런 남녀가 어딨어. 참. 인턴스. 그 힘쓰는 건 고민턴이 나보다 잘하지 않을까? 업무 파악도 하고 이대리 파악도 하고 일타쌍피네. 후회하세요? 휴직하셨던 거. 예리하게 이대리의 감정을 공략하는 고킬러 아니 그 고해라. 괜한 질문을. 후회 많이 했어요. 더 일찍 그만둘 걸. 정말요? 애 낳고 산후조리 제대로 하면서 아이 영유아기 때 충분히 같이 있어줬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거든요. 저한테 나가서 일하라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남편은 왜 버려도 되니까 제가 집에서 직접 애 키우길 원하고 친정엄마는 남의 손에 자식 키우지 말라고 해요. 출산휴가 3개월 만에 피덩이 같은 애를 어떻게 떼놓고 나올까 싶고. 맞아요. 회사에서도 애기 울음소리가 막 환청으로 들린다니까요. 전직 과장의 워킹맘이었던 헤라의 얘기가 귀에 쏙쏙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헤라 씨 말 듣고 보니까 3개월 만에 돌아올 자신이 더 없어지네요. 흔들리나요? 그냥 무리하지 말고 출산휴가 3개월에 육아휴직 1년까지 붙여서 충분히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한번 고민해봐야겠어요. 네? 오히려 굿 아이디어를 줬네.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해주셨는데. 엄마! 준아! 아이고! 금 과장이 집에 돌아오자 아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지만 엉망인 집안을 보니 한숨이 먼저 나왔죠. 이대리는 무거운 몸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은 어디에? 주말에 또 못 온다고? 일부러 주말에 정밀 초음파 같이 보려고 잡아놨는데 또 나 혼자 가라고? 오늘도 이렇게 편의점 음식을 데워 먹습니다. 집에서 차려지는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좋으련만. 이날 저녁 지원은 인터뷰 중이었는데 꽤 곤란한 질문을 받습니다. 솔직히 그 영향이 없진 않겠죠? 무슨 말씀이신지. 최근 온정기업에서 임신포기각서 이슈가 시민들의 공분을 일으켰는데 동정업계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성이 살기 좋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슬로건에 온정해서 임신포기각서라니. 마켓하우스는 온정과 다르다고 자신합니까? 물론입니다. 제가 있으니까요. 헤라는 어떻게 지원이 맡긴 임무를 해결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괜히 서두르다가 일 망치지 말고 타이밍을 보자. 타이밍. 딸이 들어오자 약간의 소란이 벌어지죠. 저기 나왔어. 그게 할 소리야? 어? 이때 수표가 들어오는데 다른 집 엄마들 같진 않지. 엄마 얘기하는데 한마디도 안 지고. 저 이영 엄마 내가 할 얘기가 있네. 어디 말해봐. 확인도 안 합니다. 내일 해야겠다. 회사 단톡방 알림을 보니 아직 퇴사한 게 실감나지 않았죠. 다음날 아침 지원의 기사에 소과장은 개 오바를 떨고 아 이거 혹시 실장님 인터뷰 기사 난 거 보셨습니까? 아니 아직. 아 근데 기사가 좀 거품이던데. Unbelievable. 버블 버블. 아 실장님 이러다가 유퀴즈 같은데 막 출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우 됐어. 다들 일들 해. 수표는 아내 몰래 출근하는 쪽 놀이공원으로 향합니다. 바이킹을 타며 문득 직장 상사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썼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이걸로 사와. 가는 김에 거스름 돈으로 아이스크림도 사와. 우리 딸내미 갖다 주고. 회사에서 일할 때도 저렇게 빠릿빠릿하면 좋았을 거.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저렇게 했습니다.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아등바등했던 모든 게 물거품이 되는 현실. Unbelievable. 한편 기획 2팀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 디자이너가 12시까지 최종 시간 보내기로 해놓고 연락 두절이에요. 뭐? 아 신규 패키지 디자인 공장에 4시까지 넘겨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제가 일단 계약서에 적힌 주소로 한번 가볼게요. 아 괜찮겠어? 자 가만 있어봐. 야, 구인턴 따라가서 회사 차로 운전이라도. 아, 가만있어, 운전 잘해. 예. 헤라가 이대리와 함께 동행하는데 디자이너님! 디자이너는 이곳에 없었죠. 안에 없는 것 같은데요? 아, 도대체 연락도 안 되고 어디 간 거야. 디자이너 동선 찾은 것 같아요. 네? 사진 보내드렸어요. 네, 고마워요. 한강 마라톤장에 가 있는 것 같대요. 이 황당한 디자이너 때문에 결국 마라톤 현장까지 찾아갑니다. 한양에서 김서방 찾기도 아니고 이 많은 사람 중에 찾을 수 있을까요? 엄마 좀만 달릴게. 놀라지 마. 뭐 하시게요? 직접 뛰시게요? 그래야 찾죠. 임신한 이대리 대신 헤라가 달리는데 수표는 자이로 드롭을 타다가 그만 딸을 만나죠. 나 저런 X가 들어가서 망해라! 아빠? 어? 고인은 아니지만 아빠는 회사 땡땡이, 딸은 학원 땡땡이. 아빠 회사 잘린 거 엄마한텐 비밀로 해줄게. 나도 너 학원 땡땡이 친 거 비밀로 해줄게. 딜. 겨우 디자이너를 찾은 헤라는 다시 지원의 말이 떠오릅니다. 그들이 해고당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직접 만들어주던지. 이렇게 일을 망치는 걸까요? 해내기만 하면 네가 있던 과장 자리 다시 되찾게 해줄게. 기획 2팀 문제가 해결 안 보이자 지원은 다른 조치를 내립니다. 초과장, 금과장. 네. 다른 디자인으로 섭외해봐. 아, 파이널 라인까지 가봤는데도 없던 거예요? 네. 이 대리는 헤라의 거짓말을 듣고는 무리해서 디자이너를 찾아 나섭니다. 이럴 때 임산부 티내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는데 아 여기서 디자이너 찾으려고 뛰는 것조차 제 마음처럼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해요. 너무 불안하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렵게 준비해서 입사한 회사인데 어떻게 보면 제 청춘을 다 바친 곳인데 그녀를 말려보지만 무리를 해서 그런지 하역까지 하는 이대리 결국 응급실에 실려가고 말죠. 조금만 더 빨리 갈게요. 이대리님 조금만 더 버텨봐요. 짧은 하루 동안 해라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회사로 발걸음 옮기며 보고를 하는데 이대리 조사한 나 때문이야. 걱정 안 해도 돼. 방금 이대리 연락 받았어. 이대리랑 아기 다 건강하대. 고생했어. 고과장으로 불리던 시절 옥상 난간에 올라간 건 지원이었죠. 데뷔 오리지널 잔혹한 인턴, 7년 만에 경력직 인턴으로 복직하는 고에라의 좌충우돌 직장 이야기는
살벌한 현실을 반영하며 대한민국 휴준생과 퇴준생이 공감할 부분을 위트있게 담아낸 작품입니다. 막대목의 영애씨 감독과 마음의 소리 작가가 현실적인 이슈를 재치있게 풀어내서 재미있게 시청했는데요. 막상 회사 동기였던 지원과 헤라가 7년 만에 서로 상반된 위치에서 마주하는 모습을 보니 현실이었다면 꽤나 복잡했을 헤라의 심경이 가슴 깊이 느껴지더군요. 만약 여러분이 헤라의 입장이라면 지원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잔혹한 인터넷 지금 티빙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구독 옆에 종매양을 눌러서 전체 알림으로 설정하면 더 좋은 영상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